자, 방금 그 메신저 RNA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근데 메신저 RNA 이외에도 우리 유전체에서는 많은 다른 종류의 RNA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유전체, 인간 유전체를 보시면 30억 개의 염기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단백질 정보를 담는 부분, 즉 메신저 RNA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중에 극히 일부예요. 나머지 부분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아직 저희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인간의 경우는 98% 정도가 이 단백질 정보를 직접 담지 않은 부분이에요. 이걸 논코딩 DNA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이런데 다른 생물체들은 어떨까요? 다른 생물체들의 이 논코딩 DNA 부위를 한번 이렇게 좀 세보면, 박테리아들은 그래도 이 부분이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한 10%. 그러니까 그 유전체를 굉장히 컴팩트하게 주로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든가 혹은 다른 그좀더 복잡한 그런 생물체들의 경우에는 이 단백질 정보를 담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이 부분들은 아마도 별 의미가 없이 그냥 쓰레기 같은 부분일 거야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 DNA를 이렇게 실제로 이제 생성해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진화하다 보니까 청소 덜해서 남은 쓰레기 같은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안에 뭔가 의미 있는 중요한 그 물질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둘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쓰레기고 어떤 부분은 중요하고, 그럼 이제부터 그 쓰레기를 뒤져서 중요한 이제 물질들을, 유전자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다음 우리가 그 휴먼 제놈 프로젝트, 그러니까 유전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생물학자들이 해야 될 주요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중에서 요 단백질 정보를 담지 않은 부분의 일부에서 아주 재미있는 RNA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마이크로RNA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동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동물 같으세요? 좀 이상하죠? 돼지? 돼지. 돼지가 아니고요. 이게 양입니다, 양. 네, 양이 왜 이렇게 생겼나 하실 거예요. 이게 유럽에서 옛날부터 기르던 텍셀 쉽이라는 종류의 양인데,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아요. 옛날에는 그 원인을 잘 몰랐는데, 이제 생물학이 발전한 다음에 이제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근육이 많은 이유는 마이오스테틴이라고 그 근육을 적게 만들게, 적당한 양으로 만들게 도와주는 그 억제 단백질이 적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조절을 못하니까 근육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그 이유는 마이크로RNA를 통한 RNA 조절이 잘못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크로RNA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RNA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유전자 조절을 담당하는 RNA 중에 하나인데요. 이름이 마이크로RNA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게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 굉장히 큰 것처럼 그려놨지만, 일반적으로 메신저 RNA가 이제 그 1,000개 이상의 염기로 구성이 돼 있다면, 이 마이크로RNA는 한 22개 정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요 정도 되는 사이즈면 그냥 뭐 기능을 안 하는 그냥 분해산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실험할 때 그냥 버리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걸 밝히게 되었고요. 저희 실험실에서도 이 마이크로RNA에 대한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RNA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메신저 RNA에 붙어서 거기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억제를 해준다든가, 혹은 바이러스의 RNA에 붙어서 바이러스의 복제를 저해한다든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DNA에 직접 결합해서 RNA 합성을 저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물질이고, 불필요하다 싶은 것들이 생성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세포 속의 경찰관이랄까? 뭐 이런 게 뭔가 이렇게 감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 RNA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간의 한 1,000개 정도의 마이크로 RNA가 있고요. 각각이 서로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자들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저희 실험실에서 한 일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건 초파리인데 초파리의 야생종이에요. 여기 수컷과 암컷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근데 마이크로 RNA 8번이 결손이 되면 이거는 그 사람이나 뭐 포유류에도 있는 마이크로 RNA인데 이것이 없어지고 나면 보시면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사이즈가 작아졌죠. 그래서 일종의 난장이 조파리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마이크로 RNA가 이 마이크로 RNA가 미르 A씨 몸의 성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초파리의 구더기,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성장기에 해당하는 그때 이 마이크로 RNA가 당 대사를 조절을 해서 몸이 클 수 있게 조절을 해주는데 그때 그 작용을 못하게 되면은 작은 초파리가 나오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초파리뿐만 아니라 사람에도 이 마이크로 RNA 조절이 잘못돼서 병이 되는 케이스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암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의 DNA인데 이 DNA의 한 부분이 그 마이크로 RNA를 생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르 15, 16, 15번, 16번 마이크로 RNA가 만들어지는데 이 마이크로 RNA는 세포가 적당할 때 죽도록 도와줍니다. 세포가 계속 살면 안 되거든요. 필요할 땐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암세포에서는 이 마이크로 RNA를 만들 수 있는 DNA 부분이 아예 사라져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이 마이크로 RNA가 생성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RNA가 적게 만들어지면 결과적으로 세포가 죽을 때 죽지를 못하고 생존력이 막 증가를 하니까 암세포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같은 크로모솜, 같은 염색체상의 다른 부위인데 이 부분은 마이크로 RNA 17번과 20번을 비롯한 6개의 마이크로 RNA를 만들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 RNA들은 세포가 분열하도록 도와주는 마이크로 RNA들입니다. 그런데 암세포에서는 이 부위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 있어요. 한 카피만 있어야 될 부분이 여러 카피가 DNA 카피가 늘어나가지고 혹은 DNA는 정상적이지만 그 RNA를 만드는 과정이 잘못돼서 너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이크로 RNA들 때문에 세포 분열이 증가하고 암세포가 적당할 때 조절이 돼야 되는데 멈추질 못하고 계속 분열해서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 RNA 몇 가지 예만 보여드렸지만 1,000개 정도 있는 마이크로 RNA들이 각각이 서로 이렇게 다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 이제 계속 연구를 활발히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절의 작용에 참여하는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 RNA들의 기능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백질을 못 만들지만 세포에 꼭 필요한 기능들. 예를 들면 효소로서 촉매 작용에 참여하는 그 RNA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예로 보여드리는 거는 리보솜 번역체인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능을 갖는 일종의 단백질 생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mRNA를 갖다가 여기서 단백질 쭉쭉 만들어내는 그런 단백질 생산 공장 같은 건데 이 커다란 복합체는 R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어요. 라이보소멀 RNA 혹은 rRNA라고 부르는 RNA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단백질만 직접 그 코딩하는 mRNA하고는 이제 다른 종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몇 가지 단백질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RNA이고요. 라이보소멀 RNA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단백질입니다. 이게 딱 보셔도 일단 RNA가 딱 중앙에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RNA 중요하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
이 중심 부위에 이렇게 반짝 하이라이트까지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단백질 합성할 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그 위치예요. 그 실제 효소로서 촉매작용을 실제로 일으키는 그 부위죠. 그 부위는 RNA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에서 단백질도 물론 필요는 하지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중요한 효소의 중심 부위에는 RNA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연구가 되기 조금 전에 또 다른 연구 중에서 RNA와 RNA를 이었다 잘랐다 다시 이어붙이는 스플라이싱을 일으키는 RNA 일종도 그 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고요. 그 스플라이싱을 일으키는 그 효소와 또 이 리보솜 구조를 밝힌 그 연구가 둘 다 다 노벨상을 받게 돼서 두 차례에 걸쳐서 노벨상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는 단백질만이 그 촉매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서 RNA도 효소로서 촉매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RNA가 일종의 구조적인 지지대, 스캐폴드라든가 이렇게 프레임워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건 SRP라는 복합체인데요. 이 RNA를 그 소포체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는 복합체인데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RNA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RNA가 이렇게 큰 지지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조그만 단백질이 와서 살포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래서 이제 RNA가 중심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복합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NA 역할 꼭 빼뜨릴 수 없는 부분이 이 유전 물질으로서의 RNA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이라든가 이렇게 포유동물의 경우는 이 유전 물질이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담고 있는 그 물질이 화학 물질이 DNA잖아요. 우리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듯이. 하지만 일부 상당수의 바이러스는 RNA를 그 유전체로서 유전자 물질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러분들도 종종 걸려 보셨을 수도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경우에 이 안에 들어 있는 핵산은 DNA가 아닌 RNA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RNA가 이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반대쪽에 반대쪽 나선을 만들고 거기로부터 다시 자신의 RNA를 증폭해서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RNA가 들어오더라도 거기로부터 수많은 RNA 분자가 나와서 세포 밖으로 나가고 또 그 옆에 세포를 감염시키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제 감염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자면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에이즈 바이러스로 더 잘 알려진 HIV도 RNA로 만들어진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성 면역결핍증 혹은 에이즈를 일으키는데요. 이 HIV는 요 안에 역시 RNA를 가지고 있고요. 요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RNA로부터 DNA를 만드는 이거를 역전사라고 하는데요. 전사의 반대 반응이다 해서 전사는 DNA에서 RNA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역전사에서 RNA로부터 DNA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DNA로부터 RNA를 또 만들고 그래서 이런 그 RNA를 증폭시키는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전사는 이것 자체도 굉장히 재밌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항상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과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실제 생명공학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다양한 RNA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재밌는 RNA들 기능 때문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끝날 때쯤에서 나는 RNA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RNA 연구를 시작해서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배웠을 만한데 여전히 열심히 공부를 해도 너무나 공부할 게 많고 또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바꾸고 또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연구 기법을 개발을 해야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만 개의 새로 발견된 RNA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쫓아가려면 제가 뭐 글쎄요. 앞으로 100년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다양한 RNA의 특징들을 종합해서 보면 RNA가 어쩌면 최초의 유전물질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가설이고요. 저희가 다시 돌아가서 실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것은 이 RNA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촉매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RNA가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유전물질로서 RNA로부터 RNA가 합성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역전사 효소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RNA로부터 DNA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RNA가 원래 있다가 거기로부터 DNA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복제할 수 있는 그 촉매로서의 물질을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아마도 최초의 그 유전물질은 이 RNA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이 RNA 월드 가설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와서는 RNA 기능이 상당히 개념적으로는 축소됐죠. 그죠? 그러니까 효소 기능의 상당수를 단백질한테 넘겨주고 유전물질로서의 기능의 대부분을 DNA에다 넘겨줬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라이보좀의 그 핵심에 뭐 RNA가 남아 있다든가 혹은 어떤 촉매로서 기능을 하고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경우에는 이렇게 그 바이러스의 R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증폭되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든가. 그래서 현대에 남아있는 이런 현상들이 어쩌면 그 옛날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시절에 일어나던 일들의 흔적이 아닐까 뭐 이런 그 흥미로운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서 2부 말씀을 드렸고요. 아, 제가 시간은 계산을 조금 잘못했는지 좀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후반부에는 조금 더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NA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저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RNA들을 도대체 우리는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들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약으로서의 RNA입니다. 기존에 있는 RNA들은 아니 약들은 거의 다 저분자 화합물이죠. 여러분들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알약 형태로 드시는 것들은 대부분 저분자 화합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은 바이오 신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이 단백질로 구성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항체라든가 요새 암을 그 면역요법으로 치료하는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항체들 안티바디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인슐린 같이 짧은 단백질에 해당하는 그런 그 물질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약들 중에서 단백질로 구성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RNA를 약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특히 마이크로 RNA 경우 같은 경우에 사이즈도 작고 그래서 합성하기도 쉽고 설계하기도 쉽고 사실 RNA는 굉장히 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기계로.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포를 활용하고 훨씬 더 이제 생산하기도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품질 관리하기도 훨씬 어렵습니다. 반면에 RNA는 그냥 기계에서 합성을 하면 돼요. 특히 짧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반면에 RNA는 조금 불안정한 특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포에 굉장히 많은 그 RNA 분해 효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해가기 위해서 RNA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그 지질로 싼다든가 나노 파티클로 이렇게 싼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RNA가 더 안정화되고 또 세포 안으로 더 잘 침투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변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임상 실험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약의 일종으로서 그 RNA를 쓰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백신입니다. RNA로 만들어진 백신.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익숙하신 거는 주로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백신을 맞으면 보통 그 안에 들어있는 거는 단백질 아니면 그 바이러스 자체를 불활성화시킨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면역작용을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같이 섞어서 이제 그거를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런 기존의 백신들은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시점부터 실제 백신을 생산하는 데까지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그 질병이 닥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또 어떤 질병이 만약에 어떤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이루어져야 될 경우에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백신을 만들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비용이 뭐 천문학적으로 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이 RNA 백신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백신의 경우에는 비교적 짧은 메신저 RNA, 아까 설명드렸죠. 단백질 만들어낼 수 있는 RNA, 그 메신저 RNA를 합성을 해서 보통 이거는 그냥 화학적으로 합성을 합니다. 화학적으로 합성을 하되 거기다 이제 여러 가지 그 변형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훨씬 더 안정하게 만들고 그걸 또 이제 지질 같은 걸로 싸고 뭐 여러 가지 변형을 거친 후에 그 mRNA를 메신저 RNA를 주사를 해주면 이 메신저 RNA가 면역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항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항원을 정제를 해서 넣어주는 대신에 RNA를 넣어줘서 몸이 만들어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체내에서 항원이 생산되면 요거에 대해서 면역작용이 일어나고 백신이 효과가 있게 됩니다. 여기 왼쪽에 보여드린 거는 지카 백신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네이처에 논문이 나온 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저널에 하나가 나왔었는데 지카 백신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카 백신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가지고 백신 개발을 해서 실제로 환자한테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기다려야 될 거예요. 근데 mRNA 경우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염기 서열을 쭈루룩 컴퓨터에서 쓴 다음에 합성해라 그러면 바로 합성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염기 서열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데까지 드는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설계도 쉽고요. 품질 관리도 굉장히 쉽고 화학 합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든 것들을 쥐라든가 혹은 사람한테 넣으면 굉장히 그 면역 효과가 좋다라는 결과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RNA를 이용한 백신이 우리 주변에 이제 과연 금방 올 수 있을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희망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그림은 없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말고 암에 대한 백신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니까 암 백신 연구에 있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암이 걸리면 이게 유전체가 이제 불안정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그 환자한테 좀 특이적인 특별히 그 환자한테만 있는 그 암세포에서만 만들어지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 암 항원이라고도 하는데 그 항원을 우리가 이제 찾아낼 수 있으면 그 항원을 만드는 만드는 RNA를 디자인을 해서 이것도 역시 이제 환자한테 넣어주고 면역세포로 들어가게 하면은 그 환자한테서 그 항원에 해당하는 그 항체를 빠른 속도로 만들고 면역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암 치료 관점에서도 이 RNA 백신 연구가 매우 활발합니다. 물론 지금 가장 빨리 진전이 있는 부분은 바이러스 분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RNA 백신에 대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RNA를 많이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분야는 진단 분야입니다. 진단 분야. 저희가 이제 그 진단을 어떤 질환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받는 거는 결국은 증세가 나타났을 때잖아요. 어디가 아프다, 열이 난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많이 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증세에 기반해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정기검진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역시 뭐 혹이 생겼다라든가 어떤 그 커다란 변화가 있을 때야 이 추가적인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하고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질병이 진행된 경우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유전체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RNA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으니까 그럼 있는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미래에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상상을 해보기 시작하면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의 상태, 세포마다 거기에 특이적인 RNA들이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RNA의 어떤 RNA가 얼마나 만들어지는지 전체 RNA 분석을 해놓고 보면 그 세포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이제 곧 죽을 세포인지도 알 수 있고요. 이 세포가 이제 좀 암이 되려고 하는 좀 이상한 징후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거를 진단 수준까지 끌고 가는데 물론 이제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RNA 분석으로 RNA의 변화를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또 자주 얻을 수가 있게 되면 이 정보들은 이 신체 상태에 대한 디지털 정보로서 아주 유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우리가 증세가 생길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또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냥 당신은 암이다 이게 아니고 뭐 위암이다 이게 아니고 어느 유전자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생긴 암이다라고 분자 수준에서 분류해내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치료를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맞춤형의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에 가셔가지고 네, 제 RNA 검사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지는 마세요. 아직은 실현된 거는 아니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RNA 분석들이 있습니다. 진단. 특히 이제 RNA 바이러스 경우에는 진단에 RNA 분석들이 아주 유용하죠. 이 경우에 이볼라 바이러스입니다. 잘 아시지만 아프리카에서 몇 년 전에 창궐을 해서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주 순식간에 끔찍하게 사망을 했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에피데믹을 막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 사진에 보여지는 사람은 그 영국 케임브리지의 굿펠로우 박사님인데요. 바이러스를 연구하시는 분이고 의사는 아니지만 내가 진단을 도와주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자기 기계들을 막 싸가지고 연구비를 신청을 해서 그걸 들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도착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많았어요. 물론 그 어려움을 헤치고 이제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 보시면 이거는 그 실험실인데 텐트죠, 사실은. 그냥 천막 치고 하는 겁니다, 지금. 천막 안에서 기계들 이제 영국에서 실어온 기계들 쭉 갖다 놓고 실험을 하는데 문제는 너무 더워요. 게다가 습도도 너무 높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멀쩡하게 잘 되던 기계들이 여기 가니까 뭐 작동을 이것저것 안 하고 난리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PCR이라는 조그만 기계를 에어컨 앞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실험을 해가지고 RNA를 DNA로 바꾸고 그 DNA 분석을 통해서 바이러스 진단을 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RNA 바이러스 경우는 이 변종들이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PCR 기계는 사실 조금 그 한계가 있고요. 제일 좋은 건 염기서열을 직접 분석하는 겁니다. 근데 염기서열을 분석하는 기계들은 엄청나게 크고 무겁고 들고 가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트럭에다 싣고 가서 과학자들, 인부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 무거운 기계를 들고 막 몇 톤씩 되는 기계를 옮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모든 현장에 그렇게 갖고 다니면서 바이러스 진단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염기서열 분석을 할 수 있는 그 나노포어라고 부르는 새로운 염기서열 기술인데요.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실험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죠, 그죠? 그냥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면 되고 이쪽에 이렇게 연결된 게 뭐냐면 아이폰입니다. 핸드폰에 연결해서 작동을 시켜요. 요걸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을 1시간 이내에 분석을 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기술에 비교도 안 되게 쉽게 어디나 들고 다니면서 바이러스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같은 기술이 최근에 남미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떠올랐을 때 지카 바이러스에 적용이 돼서 최근에 논문 나온 거 보니까는 15분에서 60분 사이에 이 지카 바이러스 그 유전체를 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샘플이 이제 들어오고 나서 전처리 후처리 분석까지 합쳐서 24시간 안에 분석이 끝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어디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아이폰으로 바로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RNA 바이러스 진단에는 이미 이렇게 적극적으로 RNA 분석 기술들이 진단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바이러스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RNA 바이러스의 일종이고 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또 구제역 바이러스 다 RNA로 이루어진 바이러스래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들의 이런 바이러스들이 진단을 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데는 이 우리가 새로운 그 진단 기법들을 도입해야 되고 또 그것들이 잘 그 체계화돼서 또 훈련된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진단하면 사실 또 암 진단을 빼놓고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많은 경우에 조기에 진단하면 치료됐을 수 있을 암이 시기를 놓쳐서 이제 3기, 4기 그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끼치게 되는데, 그래서 암 진단을 어떻게 하면 빨리 손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뭐 방법들은 굉장히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다 이제 열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 미국의 작은 그 스타트업 컴퍼니에서 얼마 전에 개발을 해서 지금 개발 중인 그런 기계인데, 이것도 얼마 안 해요. 한 요만한 기계고,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이게 아이폰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바로 거기다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 이 문을 옆으로 열면은 요런 요건 좀 크게 이렇게 프린트가 된 건데 요거 이제 요렇게 생긴 것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1시간 안에 분석이 끝나는데요. 이 각각의 동그란 구멍들에는 서로 다른 마이크로RNA를 검출할 수 있는 시약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에서 채취한 샘플을 여기다가 쭉 넣게 되면은 이런 마이크로RNA들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형광색이 이렇게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지고 이만큼 만들어지니까 이런 암에 걸려 있구나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RNA를 비롯한 여러 가지 RNA를 이용해서 암을 진단하고자 하는 시도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이제 저한테 오셔갖고 그러면 이 회사 주식 사야 되나요? 이건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건 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분자 수준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정밀하게 측정해서 질환의 진단에 이용하는 거는 당연히 그쪽으로 갈 방향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단언하기 어렵죠. 근데 만약에 이런 방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그림을 보시면 될 거, 이 사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모바일 폰이라고 하기는 민망한 이 거대한 휴대폰을 들고 또 동시에 이 그 데스크탑 컴퓨터만한
캠코더를 들고서 이걸 들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던 때가 이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술들이 이제는 우리 손바닥 안에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렇잖아요. 플러스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기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능들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건강정보와 그 진단 방법들이 우리 손바닥 안에 들어올 날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될 길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보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사실 어느 만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느냐에 굉장히 그 핵심적인 그 관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그 진전할 수 있는 속도가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이런 규제 문제에서도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유전자와 RNA가 여러분한테 일상생활에 아주 친숙한 단어가 되는 데는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긴 그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오늘 강의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라 하면은 RNA는 창문이자 도구이다.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창문이기도 하고 또 생명공학의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그런 분자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이렇게 길게 긴 강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